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 신대원입니다. 올해는 자치분권대학에 있어 참 특별한 해입니다. 자치분권대학은 2001년 2,757명이 참여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식인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3년에 분권혁신 아카데미를 발족하고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이런 지방분권 교육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방분권 네. 교육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그 우리가 이미 지방자치가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인식도 굉장히 낮았고. 그렇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 2,000~3,000명에 가까운 지식인들이 지방분권 지식인 선언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정식으로 이제 교육기관인 우리 이제 자치분권대학인 분권혁신 아카데미를 발족을 하고 교육을 시작한 지 20년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러 부족하지만 성과들이 있었는데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교과서도 만들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 지방분권 뭐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홍보 활동도 많이 했고 해서 그 중에서도 하지만 가장 큰 저희 보람이자 성과는 네. 수강생분들이 저희가 거의 이제 3만 명의 정도 이르렀다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저희가 그렇죠. 이제 행복하고 네.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자치분권대학에 가는 어떤 한계를 이제부터 또 새롭게 나아가는 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를 저희가 이제 고민 안 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식인 선언에서 시작하고 당시에 없던 인식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래서 대신 한계가 수강생분들의 위주보다는 지식인이나 대학 운영체제 중심으로 그동안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두 주체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렇게 있는데 자치분권 대학이 출발을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춰오는 과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심이었던 게 가르치는 자, 지식인 이런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 가르치는 자가 전해준 내용을 그냥 숙지하고 그냥 그걸로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것이 저희 본래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이게 생활 안에 묻어나고 이게 밖으로 활동이 되어지고 수강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저희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게 지방자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너무나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부터 본질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자 중심이 아니고 수강생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치분권 대학 자체 중심이 아니고 수강생 중심으로 이제 변화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체제를 저희가 지금 그렇게 조금 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이제 학점제 운영을 또 할 거고 그래서 자치분권대학 연구교육원도 저희가 4월에 이제 발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 시민위원이 그때 673명이 함께 지금 1기 위원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본격적으로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이 안에서 조금 더 터전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치분권대학이 지금 되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주권자가 자기의 어떤 자치권을 실현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자치분권대학이 이제 수강생 중심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역량도 사실 조금 부족했고 저희가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려다 보니까 일단은 누군가는 끌고 가야지 이게 되겠다 해서 그 끌고 가는 사람 중심으로 해왔던 거죠. 이제 조금 많이 변화하고 실제 새로운 체제로 다시 한번 새로운 20년을 가려고 하니까 수강생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네. 한 개의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20년을 계속한다.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이고 또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아, 그 이제 목표를 빨리 이루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아, 너무 저희가 한 개 목표, 지금 지방자치 현실이랑 약간 비슷한가? 네네. 네. 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20년간 교육했던 성과가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남았을까 하면은 정말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남아있는 거는 함께 공부하셨던 우리 자치분권대학의 수강생 3만이 넘는 수강생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기획처장님께서도 큰 의무감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네. 네. 드디어 2023년 자치분권대학 가을학기가 시작됩니다. 네. 네.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학기 운영을 해오고 있잖아요. 예. 학기 운영은 전국 지방 정부가 동시에 하고 네. 또 수강생들이 함께 같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약도가 높고 저희도 매년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가을학기 주제가 지방시대 지방정부 들여다보기입니다. 이게 지방정부 들여다보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번 요 가을학기 주제가 지방 정부의 방점이 있다는 건데. 예. 네. 지금 근데 아직도 보시는 수강생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네. 법률상으로는 지방 정부가 아직 아니고 지방 자치 단체인데. 예. 지방 정부를 지금 논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아, 뭐 논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명칭이 어떻든 간에 비슷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미 정부로서 기능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라 그럴 때 저희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 수강생들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진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진단도 네. 해보고 그럼 네. 또 어떻게 가면 그렇죠? 지방정부로 완전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지방자치에서 어쨌든 지방자치에서 나의 주권을 실현하는데 지방정부와 정부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진단을 해보려면은 정부의 역할이 뭔데라는 거를 알아야 그렇다면은 그 역할이 이런데 현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숙제는 이만큼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면 아 7점, 6점, 5점, 4점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자치분권대학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을 때 다른 어떤 기관보다 사실 지방정부에 되게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여태까지 왜냐면 그 동안은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를 많이 다른 곳은 바라봤는데 저희는 지방 정부의 롤 역시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시민에게 주는 어떤 분권 그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지방 정부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아예 대놓고 네. 네, 지방 정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마련하게 돼서. 저희가 사실은 약간은 조금 뭐 신나기도 하고 고무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일단은 요즘은 그런 분이 이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지방 정부는 우리는 말단 행정 기구다. 그러면서 종합 행정 기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싫어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말단 기구, 지방정부가 말단 기구 아니고 최일선에서 시민과 만나는 예. 네, 그런 기구다, 기관이다. 그걸 예. 항상 저희가 그런 정부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예. 이렇게 아예 커리큘럼을 이제 이렇게 전체를 구성한 예. 적은 없어서 하나부터 처음부터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할 때 1강, 그러니까 특강을 항상 정부 관계자 특강을 항상 마련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왜 정부 관계자가 나오지? 왜 정치인이 나오지? 해서 조금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희 교육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 지방자치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이나 현안,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도 같이 담아야지만 사실 저희가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책을 이제 추진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 현안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잘 될 건지, 이걸 지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교육과정 얘기 진짜 해볼까요?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이 정도 주제로 지금 마련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으세요?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이제 그 지방정부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기능성을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거기와 현재 사이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숙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커리큘럼을 이제 조금 구성을 하면서 요게 요번에 들어가니까 참 좋겠다. 이거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바로 지방 정치예요. 지방 정치가 사실 지방 자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요게 잘 안 되면 지방 자치가 잘 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교육 과정에 사실 그동안 못 다뤘단 말이에요. 저희도 요게 여력도 안 됐지만 요거 왠지 금기시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정치하면은 괜히 나쁜 것처럼 네, 나쁜 표현으로 많이 돼 있어요. 뭐 정치인이나 하는 말이다. 뭐 아니면 아니 정치인 다 됐네. 뭐 이렇게 비꼬는 말처럼 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네. 인간은 정치하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이 모임 아니 셋이 모이면 인가요? 셋이 모이면 그때부터 정치가 바로 일어난다. 그 얘기가 있는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은 지방 정치, 지방 정부와 지방 정치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그러니까 그 지방 자치를 잘 하려면 지방 정치를 지방인 지방 정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지방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마 보시는 수강생분들도 지방 정치하면 지방 선거에 참여하면 되나? 요 네. 아니면 아예 정당에 지금 만약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비를 내는 게 뭐 참여하는 건가? 요 이상의 그렇게 큰 생각을 해보시진. 그다음에는 자치 조직. 네, 자치 조직은 사실 지방 정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사실은 뭐 지방 자치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지방 정부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나의 이익을 100% 모든 사람이 수용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나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만 해주면 좋지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다 상호작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예요. 나는 이거 하자 그러고 저분 이거 하자 그러고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상호작용이 되면 그게 지역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 집행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집행기구가 결국은 정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조금 재밌게 자치조직 관련해서는 뭐 한국은이, 프랑스는 3인 것은 이런 것도 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나눠있기 때문에 2계층이고 프랑스는 이제 3계층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해외와 우리나라를 또 약간 비교하면서 예. 지방정부의 계층과 구역에 대해서도 이 자치조직에서 조금 다뤄볼 예정이죠. 네. 그다음에 정부 간 관계,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집행체계잖아요. 네. 집행체계.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삼권분립, 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해서 공화국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대부분 네. 나들의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그다음 행정기구 안에서의 분권, 이 부분은 이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층을 두다 보니까 이제는 다중정부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 정부가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정부 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광역 간의 관계,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 기초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초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드릴까 약간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삼권분립 그게 네. 지금 수평적 분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수평적 분권 말고 요 지금 정부 간 관계는 수직적 분권.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의 관계를 지금 더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 간에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익들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방 정부 간 관계가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자치권인데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자치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말로는 100번을 넘게 100번도 아니고 300번, 400번 수천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구호에 그친 사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 정부의 자치권 해 가지고 이번에 아예 강의를 이제 배정을 했는데 이건 이제 뭐죠?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우리 지역 정부가 이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권한을 가지는 문제에서 그러면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예산을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어? 그다음에 그 요것도 몰라요. 입법, 행정, 사법인 거죠. 요런 권한들 쪽에서 얼마만큼 주어져야 되는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 뭐 자치행정권 네, 이런 네. 것들 얘기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방정부의 사무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 일반 직장에서도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려면 사무 배분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하는 애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또 줘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100원 주고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뭐 남은 돈은 가져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나에게 필요한 일을 어떻게 중앙과 광역과 기초에 나눠줘야 되는가, 그 나눠줄 때 원칙이 뭔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을 어디에 주니까 더 잘할 수 있겠더라는 걸 살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입니다. 우리가 돈 얘기할 때는 되게 쉬운데, 요 재정 강의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고, 네. 그 조직이 있으면서 이제 결국에 그 공공재를 생산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무언가를 생산해줘야죠. 공공재를 생산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럴라 하면은 이 집행부는 어떠한 세원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뭐, 원리를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쉬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관리. 그러니까 되게 행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굉장히 네. 막연함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걸 한번 개념화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보시면은 지방정부는 어떻게 기획 과정이 형성되는가. 지방정부의 기획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가 사실은 그 지방자치가 당위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는지, 정말 어떤 이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말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이게 그 내용이 약간 담길 것 같거든요. 지방정부와 지역 발전. 근데 지방자치는 굉장히 다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네. 발전돼야 이제 이득이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아니고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얘 때문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가 한국 와가지고 이게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을 기초 체력을 훈련을 시켰어요. 축구 기술을 가르치고 축구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뭐 지방자치의 뭐 이렇게 모든 것들 뭐 계층과 구역, 지방자치의 자치권 이런 부분들은 그 축구로 보면 기초 체력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열매들이 주권자에게 돌아가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지역 발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의 수업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는 없지만, 아, 지방자치의 목적이 결국은 지역 발전이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이게 지역 경영의 핵심 출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두 강 정도 할애를 해서 지방정부와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지, 예.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요 전체 뭐 강의 구성은 저희가 사실 마지막까지 이 교육과정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실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가장 네. 뭐 현안이 조금 바뀌면 현안도 조금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할 거라서, 하지만 전체 틀은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요 가을 학기 지금 커리큘럼 얘기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모두의 이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자치분권대학이 이제 20년이 됐고, 20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뭐 20년을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정말 200년이 갈지.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말한 학점제나 이런 거는 이제 학사 과정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다는 거고, 또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더 큰 꿈도 꾸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되려면 수강생 여러분의 정말 많은 참여가 정말 이제부터 정말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자치분권대학이 잘하면 수강생들 분들이 많이 오겠지, 참여하겠지 이랬는데, 지금은 당연히 저희도 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수강생분들이 잘 놀고 잘 활동하고 더 끌어주셔야지만 이제부터는 가는 거잖아요. 저희 목표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치분권대학의 주인 자리를 네. 3만 수강생
들한테 내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방자치처럼 말만 하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게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번 떼고. 네, 그래도 어쨌든 자리를 한번 내줘 보시죠. 뭐. 네, 네. 더디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군데군데 너무 고민을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지난 20년간 뭐 감회가 책임감이 너무 큰데 지난 20년간 이어왔던 거를 이제 완전히 다르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수강생 중심으로 운영하는 출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점제 가을 학기부터 많이 참여해 주셔야지. 네, 맞습니다. 네. 되고 안 되고 결정할 것 같죠. 네. 요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굉장히 많은 수강생분들과 이제 코로나가 진짜 이제 엔데믹이 됐으니까 모시고 현장에서 같이 조금 예. 네. 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는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중간중간마다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잘 되는지도 지켜봐 주시고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아 싫어 그런 거.